있는 Before Sunrise 파트 2예요. 이번 앨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아입니다. 저희 이번 앨범 Before Sunrise 파트 2는 오롯한 나를 찾아 떠나는 Before Sunrise 4부작 시리즈의 두 번째 장입니다. 세상을 향한 포부를 외치던 Before Sunrise 파트 1에 이어 파트 2에서는 청소년기의 어두운 이면을 주목합니다. 10대로서 마주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룬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살펴보자면 반복되지 다시, 누군 좋은 아침, 누군 고통을 다짐, 샌드백은 나지, 펀치 맞지, 명치,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때린데 왜 또 때리는데, 그리고 옷소매 밖으로 삐져나온 멍은 더 이상 가리지 못해 라는 이런 가사들이 나와요.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사실 요즘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요즘에 이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혹시 그러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우리 T1419가 이 앨범에 그리고 이 노래 엑시트라는 곡에 그런 의미를 담지 않았나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 가사의 의미와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한 메시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맞는 건가요? 우리 시안 씨? 시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이렇게 요즘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약간 걱정도 많고 이렇게 생각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노래를 하기 직전에 이 노래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컨셉에 대해서 회의하고 가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저희 T1419가 가진 모토와 테마가 10대들을 대변한다인 만큼 요즘 뜨거운 화두인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네. 저희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엑스트라는 노래를 통해서 뭐 어른들, 청소년들 모두 다 한 번 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나 그런 문제의식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심으로 인해서 좀 더 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나 좀 더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실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메시지인데도 우리 T1419 아주 과감하게 이번에 앨범에 담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노래 들으면서 그 또한 이런 문제의식과 경각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브 콘서트! 지금까지 T141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멤버들 수고하셨습니다. 분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얘기 좀 이뤄주시면 되겠습니다.